이게 치약 뭐 K02건 K08이건 간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사고 자체는 이제 이게 파절이 아니고 지금 우식이란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우식으로 인해서 치아가 이제 끊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치아가 지금 상실이 된 부분 자체가 상해인지 질병인지는 저희도 지금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렇죠. 거고, 그래서 그걸 일단 의사가 판단해서 진료권을 써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제 소견을 한번 요청을 드려볼 거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네. 뭐 이제 그뭐다뭐뭐 모든 걸다 우리 FC님께 말씀드리고 일단 저희는 아, 소견을 근데 받아볼 뭔지는 거고요. 아는데요. 그다음에 저도 14년도 일했고요. 지금 법인 본부장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사하신 분들 주변에 엄청 많고요. 그거는 뭐 얘기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뻔한 루트를 본인, 그러니까 지금 심사자님도 거기서 오래 일하셨겠지만, 같은 프로잖아요. 프로. 뻔히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다 오픈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손해사연도 나가고 조사 나갔다는 거 아무래도 보험금 어떻게 보면 뭐 조사하는 방법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의심이 되니까 당연히 조사가 나간 거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면책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려고 지금 이게 방법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아니요, 일단은 그건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무작정 뭐 면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보험 조사 나간 지도 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사실은 제가 근데 만약에 조사사인데, 됐으면 지금 제가. 깔끔하게 진단도 보고 그냥 K02다 하면 발치하고 임플란트 쓰면 그냥 지급이 돼야죠. 솔직하게 그 K사처럼. 보마. 네, 안녕하세요. 보호왕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침에 한 분이 제 유튜브 보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군데에서 보험 청구를 했는데 하나는 6개월 전에 가입하고 또한 군데는 2년 전에 가입을 했다고 해요. 6개월 전에 가입한 곳은 보험금이 나왔는데, 2년 전에 가입한 곳은 보험금이 안 나왔대요. 그래서 심사자랑 통화 좀 해서 보험금 좀 받아달라고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사건의 발생은 예전에 잔존 치근이죠. 어떻게 보면 상해로 부러져가지고 좀 남았는데, 2년 정도 가입하고 후에 엣지 화재예요. 엣지 화재에 보험 청구를 했는데, 치아 우식증으로 K02로 발치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 발치한 부분이, 아니, 발치한 부분이 아니죠. 이 부러진 부분이 가입 전인지 후인지, 이건 우리가 판독하기가 힘들다. 이거는 당신이 입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이렇게 해서 보상이 안 됩니다. 그거는 보험사가 찾는 거지, 고객이 입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K사는 6개월 전에 가입해서 보험금이 깔끔하게 나왔는데, 조사를 나왔다고 그래요. 물론 엣지사가 엣지화재가 좀 손해율이 높은 회사긴 하지만 이렇게 깐깐한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통화해 보고 나서 보험금 한번 심사자 통화해서 받아들이도록 해보겠습니다. 통화하기가 좀 어렵네요. 아, 이제 네, 제가 많이 깎고 바빠가지고요. 있네요. 네, 일단 그 고객이랑 통화하셨죠? 네, 통화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그왜못 주는지 저는 이해가 네, 어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어떤 내용이요? 지급을 왜 못해주는지 이해가 좀안 가가지고요. 지급을 못 해준다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데 뭐 이제 제가 그 김유천님 이야기로는 그 이제 부러진 쪽 잔존 치근 그 부분이 뭐 가입 전인지 후인지 그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해서. 보통은 저희가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상 처리가 되는 거지 예, 않습니까? 상해 맞습니다. 또는 나와 예.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저는 이제 어제까지 뭐 이제 그 가지급금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보험사가 추정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급 처리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네. 어제. 근데 이제 뭐 저희도 이제 뭐 취소하는 지급처리 하려면 관련 차트라든지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최초 내원 당시 때부터 치아 두께가 거의 치근밖에 안 남아 있으세요. 네. 그 위에 지금 46, 47번도 치근밖에 안 남아 있으시고 네. 위에 치아도 하나도 거의 치근밖에 안 남아 네. 있으시거든요. 우리 김주철님께서 처음에 저랑 통화를 하실 때 46, 47번은 지금 치료를 할 거고 위에 있는 치아는 나중에 치료를 할 거다. 네네. 이제 그 치료라고 보험 계약을 해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네. 아니, 그렇게 하셔도 관계는 없으신데, 일단은 46, 47번이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과거로 이제 이게 뭐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까지 들어온 계약이기 때문에 뭐 이제 과거 병력상에서 이제 치료사항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그 정상적인 치아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상처리가 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네. 네. 일단은 뭐그 상해사고이건 질병사고이건 보험사고의 입증 자체는 피보험자분께서 해주셔야 하고 근데 이게 가입 전 질병인지 가입 이후에 그 발생한 사고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검찰을 해줄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아, 못 준다 하냐, 그냥 조사 기간이다. 가지급금은 지금 처리해드릴 수 예. 없고 왜냐면은 지금 확정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뭐, 가지급금이야, 뭐, 못 준다고 하면, 솔직히 이렇게 뭐, 좀 있다가, 어차피 조사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빨리 좀 약간 서둘러가지고, 뭐, 보험은 지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차피 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그쪽에서 찾는 거니까, 그쪽에서 뭐, 조사를 하셔가지고, 뭐, 이분을 일단은 그거는 아주 오래된 거고, 아주 오래된 건 솔직히 고지사항은 5년 이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5년 이내 일단 병원 안 가면 솔직히 인과관계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 맞으니까 조사를 네, 해보시고 맞습니다. 나서 좀 원만하게, 뭐 그런 게 없으면 당연히 보험금 지급은 되겠죠. 근데 이 그래서 고객은 우리 고객, 예, 말씀하십시오. 아쉬운 게 그거예요. 2년 동안 넘었고 타산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지급이 그냥 조사도 안 하고 나갔는데 여기, 물론 회사마다 규정이란 게 있겠죠. 규정이란 게 있는데 그거 좀 너무하지 않냐. 그리고 일단 뭐 조사해도 뭐 지급이 되는 건 맞으니까. 근데 잔존 측은에서 그게 가해 전인지 후인지 그걸 입증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보상하지 않는 거는 이렇게 해서 보험금이 못 나갑니다. 한거 보험에다가 찾는 거지. 왜 고객이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거는 FC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보험사고 자체에 대한 입증은 고객님의 피보험자가 하는 게 맞아요. 그건 대부분 판례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 이 보험사고, 이제 이 보험사고 언제 발생을 하신 건지 이미 지금 최초 내고 하셨을 때 이미 지금밖에 안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요거는 이 사고 언제 하신 건지는 고객님께서 입증하신 건 맞아요. 저희는 다만 그 입증해주신 사고에 대해서 명부책을 판단할 뿐이지 그 사고에 대한 입증 자체는 우리 고객님께서 해주신 게 맞죠. 근데 일단은 이게 K08이 아니고 K01로 나왔잖아요. 네, K08도 아니고 진단 코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요? 이게 치아, 뭐 K02건, K08이건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사고 자체는 이제 이게 파절이 아니고 지금 무식이란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우식으로 인해서 치아가 이제 끊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치아가 지금 상실이 된 부분 자체가 상해인지 질병인지는 저희도 지금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렇죠. 그래서 거고 그걸 의사가 일단 판단해서 진료권을 써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제 소견을 한번 요청을 드려볼 거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뭐다뭐 모든 걸다 우리 FC님께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저희는 아, 소견을 근데 받아볼 뭔지는 안 거고요. 돼요. 저도 14년도 일했고요. 지금 법인 본부장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사하신 분들 주변에 엄청 많고요. 그거는 뭐 얘기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뻔한 루트를 본인, 그러니까 지금 심사자님도 거기서 오래 일하셨겠지만, 같은 프로잖아요, 프로. 뻔히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다 오픈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손해사연도 나가고 조사 나갔다는 거 아무래도 보험금 어떻게 보면 뭐 조사하는 방법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의심이 되니까 당연히 조사가 나간 거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면책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려고 지금 이게 방법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아니요, 일단은 그건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무작정 뭐 면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보험 초소 나간 지도 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사실은 제가 근데 조사를 만약에 하는데 보험 됐으면 지급 처리가 깔끔하게 진단도 보고 그냥 K02다 하면 발치하고 임플란트 했으면 그냥 지급이 돼야죠, 솔직하게. 그 K사처럼. 근데 2년 지난데도 지금 나간다는 이유는 어떤 의심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고 거기에도 다 이게 고객은 협조해서 당연히 조사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일단은 너무 지금 이렇게 너무 뭐랄까 그냥 의심은 가는데 일단 물증이 없고 지금 그러면서 저한테 지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떠한 꼼수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막말로 그냥 이렇게 고객 입장이나 아니, 우리 FC님께서도 초다 어깨를 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접수한 지 지금 3일째 됐습니다. 이제 오늘이 4일째거든요. 아, 죄송해요. 저는 오래된 줄 알았어요. 예, 죄송해요. 예, 그건... 배당을 받은 지 3일째 됐습니다. 예, 지금. 예, 예. 근데 지금 뭐 첫날 배당이 되자마자부터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초사가 아, 죄송합니다. 저는 오래된 거냐? 저는 초사, 1, 2주 오래된 줄 알았어요. 예, 예. 예, 초사를 나갈 수 있는 거는 뭐 보험회사의 권리인데 그렇죠. 뭐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초사를 나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카지금 요청하시길 그럼 카지금 검토하겠습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카지금 검토가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고객님께 또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자마자 지금 보고서 검토하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게 불과 뭐 일주일도 아니고 지금 3일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그거 조사하시고요. 또 제가 그 고객이랑 통한 다음에 무슨 문제 있으면 한번 또 다시 한번 통화하시죠. 일단 뭐 3일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충분하게 예, 예. 시간이 들어야 되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1, 2주 됐다고. 예. 예. 예, 방금 전에 통화했고요.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좀 1, 2주 정도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조사 보상가 직원도 말하는 게 3일밖에 안 됐대요. 예. 예. 그리고 걔들이 당연히 조사에 이거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지만 협조는 하셔야 돼요. 협조를 안 하시면 이게 중단이 돼요. 그래도 동의를 하고 협조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 3일밖에 안 됐는데 가지금 그것도 좀 너무 빠른 거고요. 그래서 얘들이 보험금을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조사해서 일단은 그 조사하는 기간이 그래도 32일에는 할 수 있어요. 거의 다 한 10일에서 보름 정도면 거의 다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급여 내역하고 그런 걸 줘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저한테는 다 그냥 오픈해 주세요. 뭐 고지 위반이나 아니면은 그 전에 병원 가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면 그냥 다 오픈해 하시고요. 거기서 그냥 그거에 봐서 그 저항은 또 통화했어요. 이 K015 충치고 그러면 보험금이 나와야 되지 않냐. K는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근데 얘네들은 솔직히 자기들도 인정해요. 자기들도 인정하는데 일단은 자기들도 솔직히 보상가 직원도 힘이 없어요. 위에서 까라면 까야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절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기간이 한 10일 정도 걸릴 거예요. 넉넉 잡아. 그 기간에 보험금 지급이 되면 좋은 거고 보험금 지급이 안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는 뭐 오래됐다고. 그러니까 아 오래된 건 아니고 네네. 제 말은 그 손해사정인이 다섯 군데로 갔다 자기들이 정해갖고 병원을 동의서를 다섯 장 썼어요? 네. 한 장만 써주지 왜 다섯 장 써줘요? 아 이렇게 병원 이름을 적어갖고 저희들이 병원 이름을 정해갖고 내가 사인을 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은 너무했네. 한 장만 써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섯 장이면 약간 더 오픈을 한 거예요. 물론 찔린 게 없으면 상관없지만 근데 그래도 네. 너무 전부 다 오픈을 하셨네요. 아, 그 뭐냐 어차피 병원에 그 감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는 네. 제가 여수거든요. 여수에 있는 치과를 다 써주겠다 그랬거든요. 일단 뭐 3일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이 이게 잔존 측은이 뭐 가입처인지 후인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잔존 측은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은 K015 충치에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험금 나오고 얘들 그거 찾을 거예요. 고지 위반했냐 안 했냐. 고지 위반했으면 해지를 하겠죠. 네, 고지 위반 안 했으면 다른 취급받으면 또 보험금 나올 거고 얘들은 보험금은 줄 거라고 어느 정도 그냥 마음 편히 얘들도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험금은 지급할 건데 고지 위반에 대해서 얘들이 찾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저도 통화해서 저게 얘기했거든요. 당신도 풀고 나도 풀었는데 그냥 서로 오픈해서 얘기하자. 뭘 그게 삥삥 둘러가면서 얘기하냐. 어차피 결과는 얘들이 정해져 있어요. 보험금 지급할 거면 그냥 깔끔하게 줬겠죠. 진단서 보고. 그 조달 나간다는 자체는 보험금은 주되 그러니까 고지 위반이 아니면 인과관계 없으면 보험금은 나가는데 뭐 하나 트집을 잡아서 해지를 시키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제 말은 네. 그 치아 간 적은 없는데 네. 그 국세청이나 아니면 의료공단 그게 거기에는 다른 치료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거 치아 보험이니까 이거랑 문제 없고요. 그 건에서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의료보험공단이나 거기에는 오픈을 안 해줘도 돼요. 오픈하시면 나머지 상세한 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치아 보험이니까 나머지 뭐 실손보험에 딴 거나 뭐 고지반 뭐 안 했겠지만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영향력이 없어요. 이 한 건만 문제 그 연관을 짓는 거죠. 이해하세요?
아, 이한 칸만 하지. 아, 제가 신비 쪽에 고지 의무 위반을 했거든요. 네네, 그건 뭐 상관없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얘들이 문제 삼지 않아요. 그래갖고 그냥 나는 그냥 실비를 해지를 해가지고 생각 중이거든요. 어차피 실비 해제도 그 요즘에 유병자 보험도 있고요. 그런 병력 네. 심한 거 아니면 다 가입이 되니까. 그거 혹시 그러면은 그것도 여기에 가입한 거예요? 예, 실비도? 그래서 그래요. 예, 그냥 실비는 웬만하면 딴데 가입하시고요. 근데 요즘에 단독으로 뭐 실비만 가입 안 돼요. 뭐 운전자 보험이나 통화 보험이나 같이 해야 가입이 되지, 단독 실손은 가입을 안 해줘요, 요즘에는. 근데 진단금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실손이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좀 브랜드 있는 회사 있죠? 빅5. 네, 그쪽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저한테 가입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무튼 저도 그냥 도움을 드리려고 한 거니까 나중에 보험금 안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아니, 본부장님, 네. 그러면 연말정산을 넘겨도 상관이 없다, 연말. 아니요, 연말정산 하지 마세요. 그거 왜 하시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의료보험이랑 그냥? 예. 그냥 동의서만 써주고 끝내요, 동의서만. 뭐냐, 병원 동의서 써주라면 또 써주고 그런 것만 하면 돼요. 동의서 한그 두세 장만. 나는 개인정보라 찝찝해서 다못 써준다. 그두세 장만 하고 너희들 알아서 찾아라. 그런 식으로요. 원래 한 장만 써도 돼, 한 장만. 병원을요? 예. 병원 이름을 적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몇장 써달라면 그냥 한 장만 써준다고 하세요. 그 병원, 그냥 그 갔던 데만 해주세요. 그냥 치료받는데. 거기만 써주면 되잖아요. 저는 여수 치과 다 해준다 그랬거든요. 아, 왜 그렇게 하세요? 아, 찔린 게 없겠지만, 네. 굳이 그렇게 무리수를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병원 원장님한테 나중에, 그, 여기 보험사에서 가니까, 말씀 잘해주시고 그냥 원칙, 원리대로 얘기하셔라. 어차피 진단서에 뭐 잔존치가 K08이 아니고 K02로 써줬으니까. 아까 실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하는 네. 말이 뭐냐, 충치료해갖고 깨지는데 뭐 제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던데. 아, 그것도 그렇고 어차피 뭐 보험 사기도 아니고 또한 병원도 솔직히 고객 입장에서 많이 해주려고 해요. 예. 그 요즘에 치과도요 보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쪽, 우리 연계된 보험설계사 있으니까 치약하고 가입하고 치료하시죠? 이렇게 다 연관죠. 왜냐면, 치과 한번 치료받는데 몇백만 원 나오니까 부담되잖아요. 고객 입장에서.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원래 계획은 그냥 의료보험하고 연말정산을 오픈 안 하고 그냥 네네. 병원 간거 동의서만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갖고 몇장 써줄 거는 제가 판단 안 하는 예, 거고요. 한 장만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얘또 뭐, 나중에 보험금 안 나오면 연락 주세요. 보험금 나오면 연락 안 주셔도 되고요. 일단 뭐, 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거 보상 그거 전화 많이 들어오니까, 네. 30일 안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연 이자도 같이 줄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